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세요. 안녕하세요. 효심의 신궁탁구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임팩트 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궁 탁구 영상 큐! 네, 오늘은 드라이브 임팩트 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김택수 탁구 클럽 코치 선생님들의 드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임팩트 존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드라이브 영상과 김택수 탁구 클럽 김성환 코치님 연속 드라이브의 영상 그리고 커트볼 풋웍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명진 코치님의 영상을 이제 같이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위엔 뜨고 있을 거고요. 네, 저도 그걸 틀어놓고 몇 번이고 연속으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그 이 선수 출신들의 드라이브 위치에 대해서 보니까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임팩트 위치가 상당히 비슷해요. 한 사람은 밑에서 맞추고 한 사람은 뭐 위에서 맞추고 뭐 한 사람은 팔꿈치가 접어졌을 때 맞추고 한 사람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은 뭔가 그 여기 요 위치 뭐 비슷한 위치에서 공을 다 때리고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영상도 있고 앞에서 보는 영상도 있고 잠깐 뒤에서 보는 영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팩트 위치가 비슷하다. 이거 정말 비슷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팔을 막 쓴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뭔가 요 부분이 많이 움직여지는 느낌으로 팔은 되게 스윙은 스윙으로 보면 되게 작은 요만큼의 스윙이지만 여기 코어 부분, 여기 골반, 허리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백스윙을 도와주고 앞스윙을 도와주면서 스윙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비슷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백스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백스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냥 빠져있는 자, 이건 빠져있는 거고 이거는 뺀 거죠. 예,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스윙을 연속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뭐 김성환 코치님 드라이브 같은 경우를 보시면 폼이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윙이 커서 뭐 속도에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하고 딱 붙어서 이게 세트로 나오는 느낌? 예, 명진 코치님 커트볼을 걸고 있는데도 이게 팔이 막 들어서 올려치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랑 같이 세트로 이 팔과 몸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정확하게 보면 전달이 될 거고요. 네, 이게 팔을 뒤 또는 아래로 내린다 뺀다 이 느낌이 아니라 팔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됨과 동시에 몸을 빼고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어깨가 임팩트 위치보다 이렇게 뒤에 가 있지 않는 거.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다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드라이브 걸 때도 여기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고 네, 그런 걸 보시면은 조금 임팩트 위치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몸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대쪽 허벅지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앞에서 걸면 좋은 건데 왜 뭔가 뒤 같은 아래 같은 느낌에서 공을 치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몸보다 앞으로 나갔을 때 앞으로 갔다는 건 공이 막 뜨고 있거나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내 몸의 이 존보다 앞으로 갔을 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공 치시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안 흔들리고 싶어서 이걸 축으로 잘 잡고 가고 싶은데 이게 뭔가 자꾸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한 열에 아홉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팔꿈치를 축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뒤에서 나왔을 때는 팔꿈치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뭔가 뒤에서 뭔가 밀려서 맞았을 때는
이렇게 되지 이 팔꿈치가 이렇게 흔들릴 일은 없는데 이 몸보다 임팩트 위치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팔이 끌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갈 곳을 잃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라켓이 상당히 흔들리는 경우가 임팩트가 너무 앞에서 맞았을 때 많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 치시다가 팔꿈치가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위치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뒤로 빼서 한번 맞추는 쪽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또 앞에서 맞췄을 때는 이게 스윙이 이만큼 올라가서 스피드가 쫙 붙어갖고 뭐 빨리 나갈 것 같고 하지만 팔꿈치가 이만큼 벌써 나가 있죠. 그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건들 힘이 별로 받지 않아요. 여기가 당연히 힘이 더 잘 받고요. 네, 그리고 몸보다 앞이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덩이가 보통 뜨거나 빠져야 이 봉을 드라이브 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으로 건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엉덩이를 빼거나 네, 이런 중심을 자꾸 쓰게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쫙 받아놓고 이렇게 거는 느낌은 이게 임팩트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맞았을 때는 팔꿈치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몸이 엉덩이가 위로 떠서 체중에 힘을 넣어서 공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거는 거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세가 점점 뒤로 물러나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팩트 존을 좀 지켜서 걸어보시면 딱 좋은 자세에서 딱 힘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이 내가 지금 임팩트 존은 자 여기에요 이렇게 했는데 공이 여기로만 오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러면 공이 약간 높게 오는 뭐 이 정도에 오는 볼을 어떻게 여기서 쳐? 공이 여기 있는데 그죠? 공이 여기 있는 걸 내가 지금 여기서 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쳐요? 그러면은 이때는 스윙을 자, 스윙을 1부터 10까지 나누는 거예요. 자, 스윙의 1이 여기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2,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하면은, 자, 임팩트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면은, 자, 여기가 임팩트 존이에요. 5가. 그러면 이 5를 이 높은 꽃볼 걸 때도 이만큼 몸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팔이 아직 공한테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을 때 네, 그거를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임팩트 존이 여기고 여기가 힘이 잘 받아 그럼 높은 공도 공이 여기에 있는 걸 내가 지금 딱 쳐야 되면은 이 상태로 팔을 들어서 아직 팔이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서 공을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들고 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1 들어서 3, 4, 5 아직도 펴져 있죠. 딱 때리고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의 궤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 둘,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어깨도 같이 올라오고 정면을 보기 시작은 하는데 어깨가 못 나오고 팔이 잡아져서 공한테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어깨랑 끌고 가서 또 같은 요 임팩트 그 위치에서 힘이 받는 그 위치에서 때려주고 스윙이 넘어간다. 위에서 덮듯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 팔이 이렇게 접어지고 어깨가 뒤로 나간 상태는 임팩트 존하고 정말 안 맞는 거죠. 어깨가 약간 이렇게 나란히 있거나 뭔가 뒤로 가야 힘이 잘 받기 때문에 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맞춰주면 되죠. 자 스윙을 나눴을 때 임팩트 위치가 여기라면 높아도 여기, 더 높아도 여기, 더 높아도 여기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거죠. 네, 임팩트 위치를 내 몸과 팔을 이런 식으로 스윙을 1부터 10까지 나눠서 잡아주면은 네 같은 위치에서 공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임팩트 위치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드라이브 박자는 자 여기서 걸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라이브는 이제 포핸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죠. 자 쇼트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죠. 그럼 드라이브는 맨 처음에 하나 둘 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셋이 아니라 셋은 정점을 거의 얘기를 하고요. 셋 반은 잡아서 때리는 박자고요. 그걸 조금 더 늦춰서 네 박자까지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이 가고 정점을 지나서 약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공이 약간 떨어지는 그거를 좀 더 눌러놓고 그러니까 공이 조금 더 떨어뜨려놓고 내가 눌러놓고 힘을 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처음에는 떨어뜨려놓고 빡 쭉 이런 느낌으로 탁 쭉 몸이 공한테 이렇게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를 처음엔 잡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공이 박자가 빠르다는 건 공이 앞에 있거나 높을 확률이 많잖아요.
박자를 조금 늦추는 거죠. 네 박자 정도까지 늦추거나 네 박자 반 조금 더 아래 이렇게 떨어뜨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 몸이 뜨지 않고 내 중심이 정확하게 실린 상태에서 이 임팩트 존 그 안에서 임팩트를 자꾸 때리는 연습을 하시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최대한 밑에서 때려봐야 아 여기구나 하면서 공이 높아도 또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때리게 되니까 좀 빨리빨리 거는 느낌보다는 조금 네 박자 네 박자 반 네, 그러려면은 처음에 이제 커트볼 말고 중진에서 그러니까 그 맹공을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중진이 좋겠죠? 자, 쓰는 위치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쓰는 위치는 공을 떨어뜨려서 내가 힘을 쓰는 느낌으로 한번 걸어서 내 임팩트 위치를 잡아보겠다 했을 때는 이 부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아직 공이 높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대가 쇼트를 대고 내가 드라이브를 힘을 써서 빡! 딱 걸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니까 여기서 네 1m 이상 좀 떨어지셔서 공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아래에서 팍 치는 느낌을 먼저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가 올라가거나 팔이 접히거나 엉덩이가 뜨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쫙 깔아놓은 상태로 임팩트를 치고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 앞으로 붙으셔도 돼요. 점점 앞으로 붙어도 그 다음에는 그 위치를 그대로 공이 위에 있는 거를 거기다 갖다 놓고 계속 걸 수가 있거든요. 빨리 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치면은 몸만 막 위로 막 뜨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뒤로 나가서 천천히 잡아서 이렇게 거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드라이브를 임팩트 위치를 존을 잡아서 내 중심으로 정확하게 힘을 전달시켜서 드라이브 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골반, 팔, 어깨 이게 하나로 하나 둘 쭉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자,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관절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몸을 좀 나눠서 팔하고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은 자, 내 어깨가 있고 내 팔이 있고 자, 어깨도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뺐다가 나오죠? 팔도 이렇게 스윙을 하죠? 자, 골반하고 배꼽이 이제 이게 축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있겠죠. 다리, 허벅지의 힘.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내가 강하게 걸려고 했을 때 순서가 누가 먼저 제일 빨리 나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팔이 제일 먼저 나가요. 팔하고 중심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임팩트 전에 이미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팔은 어깨랑 골반, 뭐 골반은 안 나왔는데 중심하고 팔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헛스윙이 많고 지금 축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헛스윙이 많고 그 다음에 팔이 먼저 나가서 팔로 거는 느낌 때문에 힘이 안 받죠. 여기 몸의 힘이랑 어깨를 끌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라이브 순서를 나누자면 빼고 내가 강하게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부터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깨 1번. 그러면 자, 순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어깨 1번. 그 다음에 원래 골반하고 라켓은 세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누자면 어깨, 골반, 라켓, 허벅지. 네. 왜 이렇게 나눴냐면 보통은 이제 항상 스윙을 할 때 이 라켓 끝하고 골반은 같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깨는 따로 돌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따로 돌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나누자면 자 어깨가 먼저 밀었어요. 강하게 걸 때 이렇게 선수들 돌아서 강하게 막 걸면은 항상 어깨는 열려있고 임팩트는 저 뒤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는 힘이 어차피 안 받고 강하게 쓸 때는 어깨를 밀면서 임팩트 위치를 최대한 뒤에 갖다 놓고 이 팔을 최대한 길게 휘두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가 힘이 잘 받으니까 자 어깨 먼저 밀어서 내 임팩트 위치를 내 몸보다 약간 뒤로 빼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반이라고 했잖아요. 자, 골반을 살짝 밀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내 몸보다 어차피 내 팔이 뒤에 있으니까 임팩트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팔을 휘두를 때 어마어마한 스피드가 나오겠죠. 몸을 싹 밀었기 때문에 확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힘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팔이죠. 어깨 밀고 골반 밀면서 팔. 그러면은 요 팔이 되게 큰 원심력과 팔이 갑자기 되게 길어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롱팔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을 느끼시면서 팔이 휘둘러지고 허벅지가
최대한 버틸려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빨리 자꾸 다들 빨리 넘기시거든요. 최대한 버텨서 이 다리가 이 공 임팩트 할 때까지는 이 힘을 그대로 공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이동하거나 앞으로 죽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늦게 밀어주는. 그러면은 이쪽 허벅지는 힘을 전달을 시켜주고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세에서 힘을 쫙 받친 상태에서 드라이브 걷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 같이 가는 거겠지만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드라이브를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임팩트를 잡기 위해서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혼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그 삼성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20살 때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요. 펜스 가까이에 저 뒤에 쓰라고 하고, 저기 탁구대에다 제가 공을 치는 건데, 이쯤에다가 공을 튀겨서, 요 아래에서 공을 쳐가지고, 저기다가 드라이브를 넣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윙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선부터 이렇게 막 거의 누른 상태로 이 아래에서 빡 쳐서 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밑에서 쳐서 드라이브 위치를 잡아갖고 저쪽에다 넣는. 되게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고 이 위치를 잡아서 앞으로 들어가면은 힘이 되게 잘 받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방금 거는 너무 앞에 던지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허벅지가 이렇게 죽죠? 공 튀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내가 여기 몸보다 앞이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이 항상 요, 자, 잡으면 이쪽 허벅지 여기 정확하게 이쪽 라인으로 여기다 떨어뜨려 볼게요. 보셨나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가면 다시 보세요. 앞으로 가면은 팔이 뻗치고 엉덩이는 들리거나 빠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위치 제일 좋은 위치 내가 임팩트 존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 이쪽 허벅지 라인 따라서 공을 튀겨놓고 이렇게 걸면은 엉덩이 뜨지도 않고 허벅지가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힘을 써서 쭉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위치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져서 내 임팩트 존에다가 공을 튀겨놓고 힘을 써서 드라이브 거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임팩트 존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래끼 나가지고 눈이 안 좋아요.